네, 제주 송재호입니다. 이거 좀 띄워봐. 네, 잠깐 빼줘요. 그 작년에 제가 와서 청장님께 시행령 통치 수사 준칙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 법무부가 검찰 의도대로 가니 행안부가 협의하도록 하지 말고 합의하도록 하시라. 합의. 협의하면 두고 보세요만은 당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저께 이제 형사범법 시행령 수사준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염려한 그대로입니다. 송치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송치하지 않으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한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경검의 수사권 조정, 경찰의 수사권 독립,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 그거를 그냥 무력화시킨 시행령 통치, 입법권의 붕괴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수사권과 관련돼서 업무 조정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면 앞으로 교통 방범 같은 거는 전부 자치경찰이 줘야 되고, 대한민국 국가경찰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경찰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 2월에 이은혜 총경이 수사구조개혁팀장이었는데 인재개발원에 발령할 때 뭐 설마 귀향 보내는 건 아니겠지. 지금 아까 청장께서 대답한 대로 9월에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사기동대로 뭐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수사 인력의 축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 이게 다 결국 그저께의 수사 준칙과 맞물리면서 1년 내내 진행된 경찰 수사권 축소, 국가수사본부 설치의 무력화의 연계 과정에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치경찰의 한편으로 업무량의 증가와 맞물려서 대한민국 경찰이 앞으로 어떤 존립의 이유,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야 된다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청장님, 뭐 같은 생각이시죠?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살고, 내가 어디 살고, 어디 이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뭐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구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 근간이에요. 생각하는 거를 뭐 규제하겠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증거를 한번 수집해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드론을 띄워서 저기를 촬영해봐야 되겠다, 저 뒤를.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 그거 안 되지. 경찰이 그런 일을 했어도 안 되고, 그 국가공권력이 그런 일을 하면 되나? 다 동의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집회도 똑같은 거예요. 주거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같은 개념, 같은 선상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집회 시위 문화 개선 방안, 경찰청장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전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는 좀 금지해야 되겠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엔 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드론을 띄워서 체증, 증거를 좀 수집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이러면 이거 아주 심각하게 되는, 이거는 헌법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지우개로. 이거는 말이에요. 문화를 개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 철학의. 그 밑, 아래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디 다른 부처에서 이런 걸 좀 이렇게 해보세요 하더라도 청장은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물론 법을 위반한 사례는 경찰이 직무에 따라서 그거는 충실하게 위반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러나 사전에 불법을 가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청장님. 의원님 집회 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집회 시위의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그와 같은 집회 시위 행태는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기본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무슨 집회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거나 또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뭐 금지를 하고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의 그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될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사회가 공론화를 해서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 국격에 맞는 행태인지를 건전하게 한번 해서 그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야,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뭐 높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단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법 단체. 불법 단체의 시위는 엄단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경찰에. 불법 단체가 뭐냐 했더니 자기네도 뭐 그게 불법 단체 특정한 것도 없고 모르겠다. 그냥 불법 단체의 시위를 그냥 엄단하겠다는 거다. 예, 그 부분도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 단체의 집회를 임의로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다만 이제 법에 분명히 나와 있건데 명백한 불법이 예상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공질서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침해가 예상되는 이런 경우에 일정 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뭐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제한을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를 자꾸 오해받았어. 네, 수고하셨습니다.